안녕하세요 여러분, 채아예요. 오늘은 제가 머리 리터치를 받으러 갈 거예요. 가기 전에 딱히 붙인 머리는 한 번도 후기를 길게 남긴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후기를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켰어요. 제 머리 상태는 딱히 붙인 머리를 하고 한 달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데기를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냥 말린 그 상태에서 어제 머리를 감았으니까 오늘 뿌리 탈색을 해야 돼서 머리를 안 감은 상태고 이틀 머리를 안 감은 상태죠.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뭘 안 하고 그냥 이 상태로만 다닐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도 일단은 정말 편했어요. 케라틴도 불편하진 않았거든요, 사실 그렇게. 근데 딱히는 정말 편했어요. 머리 감을 때가 정말 편했고 첫날 잘 때 배김도 덜했고 그냥 불편함이 한 3분의 2 정도? 케라틴 했을 때보다는 관리하기가 정말 편했어요. 그리고 일단은 한 가닥도, 단 한 가닥도 떨어지지 않았고 또 엉키지 않았어요. 그냥 첫날 붙인 그냥 그 상태로 약간 진짜 내 머리처럼 유지가 됐고 다시 리터치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의외로 불편했던 점이 하나 있는데 한 길이가 이 정도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때 내가 내 머리카락을 깔고 뭉개거나 막 커피가 제 머리카락에 막 이렇게 엉켜있다던가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머리가 너무 길어지니까 갑자기. 그리고 머리 말릴 때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고 그거는 아마 그냥 긴 머리의 단점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짧은 분인데 이렇게까지 길게 하실, 연장을 하실 생각이시면 한 번쯤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뭐 두상 커짐이나 티가 난다던가 이런 거는 정말 원래도 티가 안 났는데 이번엔 붙인 머리 한 걸 제가 까먹고 있을 정도로. 그리고 묶는 것도 훨씬 잘 묶여요. 묶을 수 있냐는 질문도 많이 받는데 묶을 수 있고요. 굉장히 잘 묶입니다. 물론 딱히 한 부분이 이렇게 많이 들면 티가 나지만 기본적으로 뭔가 웃기다 약간. 그냥 헤어 스타일링이나 이런 거 정말 편하게 할 수 있고 또 여기가 녹는 게 아니니까 고데기 할 때도 저번보다 약간 마음이 편했던 거? 이번에 리터치를 하고 와서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얼마나 처음에 새로 한 머리처럼 되는지 좀 볼 거예요. 저도 리터치를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전체적인 만족도는 했던 붙인 머리 중에 최고다. 물론 비싸지만 리터치가 어떨지 한번 같이 확인을 하고 오면은 여러분들이 붙인 머리 할 때 딱히 할지 케라틴 할지 조금 더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원래 핸드폰을 바꿨어요. 진짜. 그래도 카메라가 말짱해서 밖에 엄청 덥죠. 아, 오늘 왜 이렇게 더워요? 여름 같아요. 뭔가 머리가 길어지셨나? 아, 저 머리 붙였어요. 어떤 때는 머리 짧았잖아요. 뭔가 청순해지셔가지고. 오늘은 애쉬 떼고 할 거예요. 아니, 애쉬도 같이 붙일 거예요. 애쉬는 떼야 될 것 같은 게 뿌리도 엄청 많이 나. 네, 맞아요. 머리 감고 오셨어요? 네. 안 감았어요. 너무 신기해. 떨어지네. 얘네가 아직도 제 머릿결보다 좋아요. 아, 관리하기 괜찮았어요. 한 몇 달 더 써도 될 것 같아요. 이건 제거하는데 얼마 안 걸리네요. 지금 이게 엉킨 게 하나도 없어. 엉켜서 오시는 분들 많아요, 혹시? 그게 시간이 좀 오래되면 더 많이 내려오잖아요. 맞아요. 사이가 엉키게 생활 습관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엉키시는 분들. 근데 오래돼도 안 엉켜서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맞아요. 제가 맨날 선생님들한테 머리할 받았는데 네. 아, 제가 선생님이 아니라 네. 고객이었어요. 제가 VVIP인데 그니까요. 와서 돈 진짜 왕창 세트. 맞아 맞아. 저처럼. 저는 오늘 마스크 안 먹을 생각에서 일부러 화관을 안 칠했어요. 저도 여기 화장하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마스크 딱 벗으면 이렇게 되죠. 안에 좀 차가워요. 아우, 시원해서 좋아요. 이거 바르면 진짜 안 아픈데. 다행이네요. 근데 원래도 별로 안 아프죠. 아, 진짜요? 상한 뭔가 약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아프지는 않아요. 그래서
혹시 모르는가? 네. 본인은 항상 제가 조심하고 본인은 괜찮다는데 제가 맞아, 맞아, 봤을 때 물집이 다시 풀리고 그런 분들 있어요. 그냥 아프지만 않은 걸 수도 있어. 어, 미사님 어떡하지? 둔하신 거 같은데. 아니 약간 이거 아니 이런 말 하면서 과제할 때 졸릴 때 한 번씩 풀리면 진짜 상쾌할 것 같아. 어 근데 그런 거 여름에 팔잖아요. 어, 그 뭔지 알죠? 뭔지 알아요. 하면은 그 시원한 거 나와. 사실 전 안 해봐서 얼마나 차가운지 모르겠어. 진짜요? 네. 지금 보면 여기가 엄청 얼룩덜룩한데 나 뿌리도 되게 만져갖고 끝부분도 상하고 막 이래서 굉장히 난리가 난 상태입니다. 오늘 어떻게 잘 수술을 해볼까? 머리가 안 자라는 것 같아. 머리카락도 안 자라는 것 같아. 앞머리 많이 자랐어요. 맞아요, 이제 앞머리예요. 저거 풀어서 그런지 염색력이 별로 안 차갑네요. 아, 숱이 안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아직 안 나왔어요. 어쩐지 느낌이 안 나더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나오시는 거죠? 대체? 나중에 좀 있나요? 자꾸 사람들이 나와 어디가 이거 세계 최적으로 빠질 때까지 잠시 근데 저번에 애쉬여서 많이 붙였어요. 맞아요. 거의 진짜 은은하게만 보여요. 이거 진짜 소리. 네? 이거 소리 진짜. 헐. 어머 지금 밖에 봤어요 방금? 네 봤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꼬대기가 오는 동안 다 풀렸어요. 저 웨이브가 거의 사라졌지만 컬러는 여전히 예쁩니다.